여러분들 좀 말씀 내가 얘기하는 거다. 여러분들이 좀 말씀 많이 하는 거. 이런 거 간담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제 그 나갔을 때 이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 삽니다. 그 뜻이 더욱더 깊다 이렇게 가깝게도 임기 7개월 전까지 뜻이 깊겠습니다만 비싸겠습니다. 이유가 됐다 하는 그 뜻을 이렇게 크게 뒷받침을 6.25의 선언에 대한 민주화 전 민주 계획에 대한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. 막 이런 각오가 새로워지고 이런 앞으로 일을 실천하는 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은 신념을 바칠 각오입니다. 그러나 이것은 또 우리 당 그 하나의 힘으로 또한 된 것이 아니다. 협조가 필요하다. 이래서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해 마지 않고 바라 마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아마도 중요한 것이다. 잠이 다를 수 그 다음에 그 국회의원 선거를 지금으로 잡고 계실 때 그런 것 협상을 서두르지 않습니다. 따로 불안이 않습니다. 이렇게 해서 8월 말쯤 이제 완전히 국회 통과 또 국민투표 대통령 선거법 등 필요한 공수 법안 이를 쭉 이렇게 계산해 나가게 된다면 그거 일이 이렇게 잡혀 선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잡혀 있어요. 이게 그 나라 따를 필요는 없겠습니다. 한 두어 달 전에는 이렇게 선거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이 국회의원 선거는 이것은 편리를 쫓아서 국회의원 선거 시기는 정해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. 대통령 선거 6국에 해야 한다. 대통령 선거 6국에 하더라도 전 정부 내에서 치러야 한다는 의견하고 최종 국회에 달아야 한다. 현재 그 야당 축하하고 개헌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개헌협상이 2022년까지 그 시한까지 별로 문제가 없이 협상이 될 것이라는 게 생각하십니까? 다소 이제 양당의 주장에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렇게 극복을 하리라 이래서 하기를 되리라 이렇게 나는 정말 좋게 보고 있습니다. 국민의당 측에서도 역시 어떤 의견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의견도 들어 나가면서 양당 대대회당장이 어제 당 개정안이 하나 되었습니다. 대표위원